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한문 수업의 이름을 걸어서 한문 속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치식꽃 피우기에서 네 번째가 되겠네요. 오늘은 한자의 부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뜻으로 분류된 한자 무리에서 그 뜻을 대표하는 글자, 도대체 부수란 무엇일까? 부수를 통해서 뜻을 알수 있습니다.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필요한 기본 글자를 부수로 정해 놓았죠. 대부분 한자의 뜻과 관련이 있어서 부수란 한자의 뜻과 관련이 있어서 부수의 뜻을 알면 한자의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수란 무엇일까요? 한자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예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는 사람 인자지요. 사람 인자가 들어간 한자들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사람 인자가 옆에 붙어 있고 두 이자가 붙어서 어질인, 어질다라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지혜롭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쉴 휴자를 보세요. 이거는 나무목이 옆에 있는데 큰 나무 밑에 사람이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엔 함께 굿자인데요. 옆에 있는 글자가 가출구자지요. 가출구 옆에 사람이 있어서 함께 갖추어짐 이래서 함께 구자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어질인, 쉴휴, 함께 구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고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입구 부수가 들어간 건데 입구는 입을 딱 벌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위에 칼도가 붙어서 부를 소자예요. 입을 딱 벌리고 아무개야라고 불러오는 것을 소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부르짖을 규자가 되겠네요. 옆에 입구가 있고 이 규자가 되겠습니다. 울곡자는 입이 두 개나 있고 밑에 개견자가 있죠. 개가 멍멍 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곡자는 소리를 내어서 우는 것을 울곡이라고 합니다. 흑토변이 있는데 흑토는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흑토 옆에 여기에 들어가서 북돋을배. 무엇을 배양한다 할때 쓰는 배자지요. 그 다음에 옆에 물수변이 들어가서 물기가 있다는 거고 나엿자가 붙어 있고 밑에 흙토가 있지요. 그래서 내가 물기를 가려고 할때 흙이 있어서 진흙탕이 되어 가지고 걷기가 불편한 거 진흙토자가 되겠네요. 진흙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흑양, 토양 양자지요. 옆에 말씀, 흑토 대신에 말씀원이 붙으면 사양할 양자가 되는데, 여기는 흑토가 붙어서 흑양 또는 토양 양자가 되겠네요. 한번 읽어 보실까요? 북돋을 배. 진흙토. 토양 양. 그 다음에 손수변이 붙어 있는 예를 보실까요? 손수는 그냥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붓으로 붙일 때는 옆에 이렇게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맡길 탁, 의탁한다, 기탁한다 이렇게 쓰이죠. 막을 거, 옆에 있는 것이 클 거자지요. 거기에 손으로 오지 마 이렇게 막는 것을 두고 막을 거라고 합니다. 넓힐 척,
무엇을 넓힌다, 개척한다. 사실은 땅을 일굴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돌이지요. 그래서 돌을 손으로 주워서 버린다. 그래서 농사지을 땅을 넓힌다. 이렇게 해석할 때 넓힐 척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화변이 들어간 한자들을 보시죠. 불화는 우선 불이라는 거. 불은 생물을 익혀 먹었다는 거죠. 자, 옆에는 요임금 할때 요자인데 이게 거기 불화가 붙어서 불사를 소. 본래는 요라는 의미인데 불화가 붙어서 불사를 소. 어근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네요. 그 다음에 말을 줘. 우리 건조하다 할때쓸때 쓰는 한자예요. 말을 줘. 옆에 불화변이 붙어 있고 입이 세 개나 있는데 그 밑에 나무목이 있네요. 말을 줘. 그 다음에 촛불촉. 여기 불화변이 붙어서 이게 촉나라 촉자지요. 그 옆에 불화변이 붙어서 촛불촉자가 되겠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불사를 소, 말을 조, 촛불촉. 그다음에 고기육은 이게 우리 먹는 고기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기육 부수가 들어가 있는 한자는 거의 우리 신체와 관련된 한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밭전 밑에 고기 육달월이, 육달월이라고 하지요. 그럴 때 달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관련된 한자는 한 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우리 신체와 관련된 한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위장할 때 위자지요. 위장, 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거는 옆에 이 양자거든요. 흙토가 붙으면 운동장 할때 마당장자가 되고 여기처럼 육달월이 붙으면 창자장자가 되네요. 그리고 옆에 이게 감출장자인데 감출장 옆에 달월이 붙어서 우리 오장육부 또는 장기 이런 말 쓰지요. 그럴 때 쓰는 오장장자네요. 한자 한번 읽어볼까요? 위장, 위, 창자, 장, 오장, 장. 이렇게 해서 결론을 지으면 이 부수의 뜻이 한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부수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게 본래는 물수였지요. 물수가 부수로 쓰일 때는 이렇게 쓰여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찍 긋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쓰실 때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이자는 위에 흰 백자가 있는데 밑에 물이 있어서 샘천자가 되겠죠. 옆에는 이게 장인공자인데 장인공 옆에 물이 붙어서 강강 또는 물강자가 되겠네요. 그 다음 글자는 본래는 이 글자는 매일 매양매자인데 옆에 물수변이 붙어서 바다해자가 되네요. 그 다음에는 불꽃염자지요. 불이 두개 겹쳐서 불이 활활 타오른다는 불꽃염자인데 옆에 물수변이 붙어서 맑을 담, 맑다라고 쓸때 담백하다라고 말할 때 담자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흰 백자 옆에 물수변이 붙어서 먼물을 박, 배가 먼 강이나 바다를 건너와서 머무르는 것을 정박한다 라는 단어가 있지요.
그때 쓰는 머무를 박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물수라는 글자를 아시면 물수가 부수로 쓰일 때는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손수도 바뀌고 있죠. 손수는 본래 쓸 때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지요. 근데 손수는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뀝니다. 한번 보지요. 이거는 손수가 속에 들어있어서 본래 모습 그대로 썼네요. 그죠? 들, 걷자지요. 손을 들어요 라는 말을 할 때 거수라는 말 있죠. 그 다음엔 치다 할 때 타자예요. 우리 타악기라는 말 있죠. 타악기, 쳐서 소리를 내는 기구, 타악기. 또는 타격 이런 말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압이 부, 남편 부자가 옆에 있어서 옆에 손으로 돕는다는 뜻으로 도울 부자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받을 숫자인데 여러분 이 받을 숫자가 옆에 손이 또 하나 붙어 있고 여기 사실 속에 있는 또 우자도 옛날에는 손이라는 의미예요. 줄 숫자는 누구한테 줄 때는 두 손으로 드린다 해서 여기도 손, 여기도 손, 두 손이라는 뜻이고 받을 때는 한 손으로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건 하나만 들어간 제방변이 빠진 것을 받을 수, 손이 두 개 들어간 것은 줄 수. 그래서 인간은 수수적 존재라고 합니다. 주고 받는 존재.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손수변이 붙어서 찾을 탐자가 되겠네요. 탐색한다 할 때 탐방한다, 탐구한다 할 때 쓰는 탐자가 되겠네요.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지요. 개견자는 이게 개사슴녹변 이렇게 말해서 네 발 달린 짐승을 나타내는 부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불화변도 이게 아궁이가 이렇게 있다면 타다 남은 나무가 불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불이 타다 남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견자는 옆에 임금왕자가 붙어서 미칠광, 미칠광자가 얘가 되겠는데 옆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뜨거울 열자, 우리 열심히 한다 할 때 쓰는 열자지요. 뜨겁다. 열라면 혹시 들어봤어요? 뜨겁다란 때 여기 불화가 밑에 여기 불화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뀌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식구 피우기에서 이번에는 자전, 즉 사전으로 찾는 거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전 할 때 전, 이 자자는 글자 자자라 했지요. 전자는 법전자인데 글자를 찾는 법칙이 적용된 책,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사전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 명자를 가만히 보면은 밝을 명자인데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냐면 여기는 부수는 날일, 여기 해일, 날일 이렇게 되겠죠. 획수는 부수를 뺀 나머지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획수는 사획, 총획수는 부수와 획수를 합해서 8이 되겠죠.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날일도 4획이 되겠고 달월도 4획이 돼서 총획수는 8획. 음은 뭘까요? 음은 명. 뜻은 여러분 뜻이 참 많지요. 한자는 뜻글자라서 쓰임에 따라서 뜻이 많이 바뀌지요.
그래서 밝을 밝다 밝다라고 쓸 때는 조명이라는 단어가 있겠고 밝히다 이거는 증명서 할때 쓰는 그럴 때는 요 명자가 밝히다라는 의미로 쓰인 밝힐명 여기는 밝을 명 그다음에 나타날 명자도 있겠죠 저명한 사람 저자는 드러날 저자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현명하다 할 때는 총명하다 이럴 때 총명할 명자로 쓰여요 그리고 사전을 펼쳐 보시면 이렇게 명자가 있으면 여기는 사획 총획수는 8획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평경이라고 할때 이거는 옛날에 그 한자마다 평상, 거, 입 해갖고 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가지 성조가 있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은 요거를 요렇게 써놓고 밍 이렇게 읽어요. 밍. 요거는 이제 일본식 발음이네요. 일본식 발음. 그리고 우리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소전이라는 건 전서 중에서 소전 이렇게 표기했었고 초서는 이렇게 쓴다는 거고 옛날 명자는 옆에 이게 이 창문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다가 달이 있다는 거래요. 뜻은 뭐예요? 밝을 명. 이게 대표 음이지요. 요 대표 음만을 가지고 시험을 보고 하는 것들이 한자 급수제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자의라는 것은 글자의 뜻이라는 뜻으로 박다. 박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빛이 박다. 환하다. 그래서 요런 의미로 쓰인 용예를 여기 순자라고 써 있네. 순자라는 책에 제천자 막명어 1월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 해와 달보다 밝은 것은 없다. 이렇게 쓰일 때이 명자가 밝을 명자로 쓰였다라는 용례가 되겠네요. 그런가 하면 이 밝을 명자는 눈이 밝다. 그래서 눈 밝을 명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사전을 펼쳐서 그 글자를 찾아가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알아차렸으면 좋겠고, 한자를 찾을 때마다 이런 뜻들을 꼼꼼하게 읽어서, 아,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저렇게 쓰이기도 해서, 옆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밝을명, 밝다, 밝히다, 나타나다, 현명하다, 이렇게 요약 정리된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전을 펼쳐보면 굉장히 많은 뜻이 해설되고 있지요. 그래서 아까 여기 그처럼 밝다, 밝을 명자가 있는가 하면 거기도 또 이렇게 분명하다라는 것도 밝다라는 뜻도 되겠고, 환하다, 사리에 밝다, 현명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밝아오다, 맑고 깨끗하다, 비추다,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자를 찾아서 쓱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 자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해석이 안될 때는 사전에 가서 아, 이런 의미로 쓰인 용례가 있구나.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전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넓고 깊고 쓰임을 다양하게 알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자를 찾을 때 찾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첫째로, 나는 부수가 뭔지 아는 경우가 있겠지요. 한자의 부수를 알 때. 그때는 부수색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전에 껍데기를 열면 그 속에 앞면과 뒷면에 부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밝을 명자를 찾는데 나는 명의 부수가 날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부수에서 날일, 부수 세 개는 맨 앞에 있습니다. 날일이라는
나리를 가면 223쪽 이렇게 돼 있네요. 거기 가서 나머지 부수를 뺀 나머지가 획수라겠지요. 그래서 획수를 이렇게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자의 음을 알 경우에는 그때는 자음색인 이래서 글자의 음을 가지고 찾는 거죠. 자음색인은 모든 우편 또는 사전의 뒷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음색인을 가보면 명이라는 게 있는데 228페이지에 있구나. 자기 사전마다 페이지가 다 다르겠죠? 그 다음에 한자의 부수도 모르겠고 음도 모를 경우에는 총 획수를 세워서 찾아야 되겠죠. 근데 총 획수로 찾기는 참 깝깝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총 획수를 세워서 이렇게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